이제 단점을 볼게요. 단점. 첫 번째, 문맹자에게는 실시할 수가 없죠. 물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사전에 마련된 질문지에 본인이 이렇게 체크하니까 문맹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외국인도 표시할 수 없죠.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언어적 제약도 있고요. 문맹자는 실시할 수 없고 언어적 제약도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낮은 회수율. 성의 없는 응답. 방금 전에 봤던 루즈벨트와 랜던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보낸 그 설문지 1,000만 명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고작 200만 명이라고 했죠. 회수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뭐 질문지 날아오면 바로 이렇게 보내주겠습니까? 그렇죠? 또 성의 없는 응답. 이건 정말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때 교수님들 강의 딱 끝나고 나면 교수님들 평가에서 뭐가 좋았음, 나빴음, 뭐 보통임, 뭐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있었을 때 진짜 성의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그 어렸을 때는 주로 보통임, 보통임, 보통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걸할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 좋음, 좋음, 좋음에 이렇게 표시 좀 너그러워졌다고나 할까? 좀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건좀 성의 없이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또세 번째는 뭐냐면 심층적인 이해가 어렵죠. 심층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인들의 삶, 노년기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 이거와 관련해서 실증적 연구 방법할 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만나는 사람 몇 명입니까? 표시하고, 그다음에 신뢰하는 사람 수몇 명입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또 뭐가 있냐면요. 질문지 구성이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 필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질문지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2012 대선과 관련해서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단일화 이슈가. 그래서 단일화하는 그두 주체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론조사 질문지 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얘기가 많대요. 왜냐하면 단일화 후보 적합도로 하면 A 후보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적합도가 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A 후보가 더 많게 나오고요. 후보 경쟁력은 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하면 B 후보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온대요.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여긴 목적이 뭐예요?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질문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합도라는 말을 쓰느냐, 경쟁력이라는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지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